연속파 반속파의 변조를 하는 종류가 AM, FM, PM이 있다라고 했는데 AM은 뭐고 FM은 뭐고 PM은 뭐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M은 Amplitude Modulation이다라고 해서 정보 신호의 이 진폭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 신호와 뭐 반송파는 주파수가 일정하고 진폭이 일정한 정현파죠. 정현파를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 진폭의 변화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이 변화되는 거죠. 주파수는 변하지 않고 이것이 AM인데요. AM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죠? AM에는 AM 라지 캐리어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AM 변조, 그러니까 이런 변조죠. 이 개념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신호가 있고 반송파, 이게 변조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변조의 기본이에요. 변조의 구성도, 뭐 모형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AM 라지 캐리어 같은 경우는 반송파를 한번더 출력에다가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신호와 변조 신호에다가 변조 신호가 나올 때 출력에 반송파를 추가로 한번더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 출력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깊어지죠,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넘어가는데, 파형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측파 대 하측파 대 반송파. 반송파까지 나옵니다. 상측파 대 하측파 대 반송파까지 나오는 방식이죠. 이 라지 캐리어 방식. 그 다음에, AM, 뭐, 여기, 더블 사이드 밴드가 빠졌네요. AM 더블 사이드 밴드 라지 캐리어. AM DSB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 여기에서 반송파를 제거한 방식. 그 다음에 요거 없이, 회로로 보면 그냥 나가는 방식. 요것이 AM SSB. 그 다음에, AM SSB 방식은 이 더블 사이드 밴드인데, 더블 사이드 밴드 실질적으로 정보는 여기에도 실려 있고 여기에도 실려 있어요. 상측파 대 하측파 대다 실려 있는데 한쪽 측파대만 제거하는 방식, 하나만 쓰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VSB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VSB 방식은 상하측파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상하측파대에서 한쪽 측파대만 내려면 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가 아주 예리한 필터가 있어야 잘라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쪽 측면을 조금 남겨도 된다. 잔류시켜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잔류 측파되죠. 그래서 이런 VSB 방식이 있고요. FM은 주파수 변조는 뭐,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그리고 FM 변조는 정보 신호에 따라서 실어 주는데 똑같은 개념인데요. 뭐가? 정보 신호에 따라서 이 출력은 어떻게 나냐면 진폭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고요. 진폭이 낮으면 주파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주파수 변조 방식이죠. 이 변조는 그 AM에 비해서 잡음의 영향이 적고 품질이 우수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역폭이 넓은 단점이 있죠. PM도 마찬가지. FM하고 PM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PM은 뭡니까? 위상을 변조시키는 거죠. 진폭이 높아지면 위상 변화 위치가 틀려지는 것들.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고, 불연속파라고 했는데, 아까 종류에서 AM을, 그러니까 AM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파로 하는 방식에는 아까 PAM 방식, 뭐 PWM 방식, PPM 방식 있다라고 했죠. 펄스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 그죠? 펄스의 밴드 위스죠. 그러니까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것. 진폭이 높아지면 이 펄스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고 요거는 좁아지고 하는 것이고 펄스 포지션 펄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일정한 펄스라면 정확하게 여기에 펄스의 폭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디는 이 펄스가 이쪽에 온다든지 이쪽에 펄스가 생긴다든지 이쪽에 펄스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펄스의 위치를 바꿔주는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전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변조의 일반적인 사항이었고요. 실제 기출문제에 100일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변조의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가지 방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방식, 물어본 것은 네 가지 방식만 쓰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방식, 1. 이게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은 두 페이지 반을 써야 됩니다. 변조의 네 가지 방식, 아까 종류했었죠. 뭐, 이렇게 아날로그 연속파, 불연속파, 디지털 연속파, 불연속파, 이거 있다. 내가 쓰면 한 페이지 정도도 못 쓸 거예요. 굉장히 쭉 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답을 구성할 것인가 중요하죠. 첫 번째 대략적인 개요 부분이 있어요. 개요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고 무엇이다. 그래서 변조란 무엇이다. 변조란 이런 것이고 변조는 왜 하는 것이고 변조의 개념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썼어요. 두 번째. 이 변조는 왜 하느냐?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변조의 필요성이 뭐냐? 아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변조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진짜 물어본 변조의 네 가지 방법. 해가지고 1. 아날로그 정보를 연속파 변조에 하는 방법. 2. 하면 되겠죠. 아날로그를 불연속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쭉 적어 나가고, 네 번째, 마지막에 결론. 변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개념이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두 페이지 반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개해 나간 과정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108회 문제에서요. 단답식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무선통신에서 변조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선통신에서 변조의 필요성. 뭐 물어봤어요? 단답형입니다. 한 페이지로 써야 돼요. 10분 내에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되겠습니까? 변조의 필요성만 쓰면 돼요. 변조의 필요성 아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됐었죠. 대략 쓰면, 한 페이지 정도에서 대략 쓰면, 요 정도? 요 정도면 뭐, 한, 10줄 이내로 되겠죠. 이게 22줄짜리인데요. 나머지 12줄이 B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써야 되는지 답안 구성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선통신에서 변조의 필요성이. 그럼 무선통신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선통신이 뭐냐? 1. 무선통신에서의 신호의 전송. 무선통신에서는 신호를 전파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변조가 필요하다. 무선통신에서의 변조의 필요성. 무선통신 신호는 이렇게 보낸다. 그런 개념을 적었고, 두 번째, 변조의 개념과 개념토. 변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죠. 간략하게. 세 번째에서 비로소 변조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한 10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 1번, 2번 해 가지고 12줄, 한 6 내지 7줄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답안 구성이 잘 되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것은 이제 출제되지 않았는데 제가 예상하는 문제로 앞으로 출제가 되리라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AM 변조보다 FM 변조가 라디오를 들어봐도 AM 라디오보다 FM 라디오가 음질이 좋잖아요. 왜 음질이 FM 라디오가 좋을까? AM 변조보다 FM 변조가 음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가 과거에 한번 출제됐었는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FM의 특징이 있는데, FM 변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만 간략하게 여러분들, 세부적인 것은 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FM의 특성,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요 변조 부분은 마칠까 합니다. FM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삼각 잡음이라고 그러죠. 삼각 잡음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포획 효과.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FM 잡음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파수와 잡음, 신호대 잡음이죠. 노이즈인데요. 이런 특성이 아날로그는 이런 특성이, FM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잡음이 많아져요. 높아져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AM 같은 경우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한데요. 이 삼각 특성이, 주파수가 이렇게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삼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리엠파시스, 디엠파시스, 이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프리엠파시스는 주파수가 높은 것은 이게 낮춰져가지고, 잡음 특성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계 레벨이라는 것은, 요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입력, 출력인데, 입력되는 CMB, 그러니까 입력 SMB, CMB하고 SMB인데, 신호 잡음비인데, 아날로그는 일정한데요.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 SMB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FM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력 신호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아예 신호가 아예 안 나와 버려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SMB가.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 안 좋아지는 입력 출력이 아예 나오지 않는 요 부분, 요 경계, 여기를 한계 레벨이라고 그러죠. 통상 한 9dB 정도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포획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FM에 주파수가 있습니다. FM이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강한 신호가 신호 세력이 강한 주파수가 그 주변에 있는 동일한 주파수 내지 인접 주파수의 신호가 낮은 것을 다 제어해 버려요.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는 굉장히 신호 세력이 커. 근데 이게 신호가 약해. 근데 주파수가 거의 같아. 그러면 이 강한 신호는 이 주파수를 완전히 억압시켜 버려요. 이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요것만 들려요.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신호 세력이 가장 큰 것이 다 포획시켜 버린다라는 효과가 있죠. 요런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 잘 답안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요 강의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